안녕하세요. 핵심 개념 영어 지은이 정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 블로그에 있으니 많이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죠. 희노애락, 불교의 108번뇌 등 인간은 수많은 감정을 느낍니다. 핵심 개념 심리 상태 변화 동사는 어떤 원인 수단으로 사람의 심리 감정을 변화시키는 동사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긍정적 심리 상태, 부정적 심리 상태, 단순 심리 상태로 나누는데요. 자, 긍정적 심리 상태를 살펴보면 원인 수단은 좋은 선물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이러면 우리는 긍정적인 기쁨, 감사, 즐거움, 만족, 상쾌감, 안도감 등 좋은 그런 심리 상태로 변합니다. 부정적 심리 상태는 비난을 받거나 괴롭힘을 받거나 조롱을 받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넘어지거나 이랬을 때 분노, 슬픔, 괴로움, 성가심, 고통, 아픔 등 부정적, 안 좋은 심리 상태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 심리 상태는 독서에 몰입한다거나 그런 몰입감, 뭐 다른 연예인들의 결혼 자체는 우리에게 뭐 크게 글쎄 기쁨과 부정적인 것을 주는지 애매모호한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우리는 희노애락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은 긍정적, 좋은 상태고요. 분노와 슬픔은 부정적, 좀안 좋은 상태입니다. 먼저 희, 기쁨에 관련된 다섯 가지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장. 그는 청중들을 기쁜 상태로 변화시키다. 청중들의 심리와 마음을 기쁘게 하다. 원인 수단은 대통령에 대한 그의 농담으로 청중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다. 2번. 그들 자신이 즐긴 것을 보는 것은 그를 기쁘게 하다. 3번. 그들의 초대가 나를 기쁘게 하다. 수동태니까 나는 그들의 초대에 기뻐하다. 4번. 당신의 카드를 받는 것, 취하는 것은 당신의 선생님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카드를 당신이 선생님이 받는다면 당신의 선생님은 기뻐할 것이다. 5번. 그는 그의 이상형의 소녀를 다이아몬드 반지로 와우! 감탄이 일으킬 만큼 기쁘게 했다. 희노애락 중 노. 분노, 하. 6번. 모욕에 의해 그를 화난 상태로 변화시키다. 그를 분노하게 하다. 수동태니까 그는 그 모욕에 화가 났다. 7번. 그녀의 무례함은 그를 격노시키다. 그녀의 무례함 때문에 그는 화가 난 상태가 된 거죠. 8번. 그의 끝없는 투덜거림은 나를 화나게 했다. 나는 그의 끝없는 투덜거림에 화가 났다. 9번. 그의 어떤 말이 나를 화나게 했다. 10번. 그의 예의 없는 태도는 casual attitude. 예의 없는 태도는 나를 화나게 했다. 희노애락 중 애, 슬픔. 당신이 고통당한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은 나를 슬프게 하다. 나의 마음을 슬픈 상태로 변화시키다. 12번. 메리의 그만둔다는, 은퇴한다는 결정은 그들을 슬프게 하다. 그들은 메리의 은퇴 결정에 슬퍼하다. 13번.
그녀가 얼마나 많이 고통당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나를 아프도록 슬프게 했다. 슬픈 나머지 너무 고통스러웠다. 14번, 그 뉴스는 우리를 우울하게, 디프레스, 우울하게 했다. 15번, 그 불행한 사고는 그를 낙담시키다 슬프게 했다. 희노애락 중 마지막 락, 즐거움. 16번, 그 농담은 청중들의 마음을 즐거운 상태로 변화시키다. 17번, 연기자들은 흥겨운 춤과 음악으로 무대 위의 방문객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다. 18번, 그 항해사는 우리를 그의 모험과 관련된 이야기로 즐겁게 하다. 최근에 어떤 발명이 대부분의 아이들을 흥미롭게, 즐겁게 시키다. 20번, 그녀는 그 어린이를 몇 개의 캔디로, 몇 개의 사탕으로 만족감, 즐거움을 주다. 21번 문장부터는 여러 가지 감정, 심리를 나열한 것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부끄러움. 그녀는 그를 조롱에 의해 그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다. 그의 마음에 부끄러움을 주다. 22번, 모욕감. 그의 마음에 모욕감을 주다. 왜? 그의 말이 의심당했기 때문에. 그의 말이 의심당해서 그는 모욕감을 느끼다. 23번, 놀람. 북한은 핵실험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놀라게 하다. 핵실험으로 세상 사람들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다. 24번, 대규모 불꽃놀이가 군중들을 놀라게 하다. 24번도 놀라게 하다, 24번도 놀라게 하다인데, 23번은 좀 부정적인 느낌의 놀람이고, 24번은 긍정적인 느낌의 놀람입니다. 불꽃놀이를 보고 대규모 불꽃놀이로 깜짝 놀라는 거고, 23번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충격을 받아서 놀란 거고,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25번, 그의 친절한 말은 그녀의 마음에 활기감, 생동감을 주다. 26번, 그녀의 끊임없는 이야기는 나의 마음에 성가심, 짜증을 주다. 27번, 그는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그의 거만한 태도에 의해 적대감을 주다. 28번, 그녀는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다. 놀람. 뭐에 의해서? 그녀의 약혼을 발표함에 의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놀람을 주다. 29번,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녀는 그녀가 만난 모든 남자들을 모든 남자의 마음에 매혹감, 혹함, 매력감, 뭐 이런 거를 주다. 30번, 그의 이상한 행동은 나의 마음에 당황감, 뭐 저러지? 하는 당황감을 주다. 자료는 블로그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문의사항을 메일로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